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키움표로즈 대 NC 다이노스 시즌 14번째 맞대결. 1번 타자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2번 김혜성, 3번 송성문, 4번 최주환, 5번 변상권. 이번 시즌은 26경기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16. 1번 타자는 박민우입니다. 2번 서우철, 3번 맷 데이비슨, 4번 권희동, 5번 김희집. 이번 시즌은 5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5.59. 직전 등판이 8월 27일 두산전이었고 5이닝 4실점 3자책. 자, 선두 타자 이주영 선수 초구부터 때렸고요.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잡아 당깁니다. 오른쪽 타구 멀리 뻗어갑니다. 우익수 잡았어요. 우익수 천재환 날카로운 타구를 건져냅니다.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우익수 천재환. 찍어 때렸습니다. 바운드가 됐고 2루수 바운드를 기다립니다. 1루에 투암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가 뒤로 따라갑니다. 생각보다 먼 비거리 잡아냅니다. 3아웃 잔루 2루 펜투. 오! 자, 지금은 손에 맞았나요?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제 1사 주자는 1루. 데이비슨 초구부터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놓쳤어요. 볼을 떨어뜨립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타자 주자 1루에. 잘 쫓아갔는데 일단은 포구할 때 조금 빨랐어요. 예. 그러면서 완벽하게 포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가 앞으로 이주영 잡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타구 내야수 잡지 못합니다. 김혜성 클럽 맞고 뒤로 1루 주자가 3루 들어 손까지 홈을 파고듭니다. 김혜집의 1타점 적시타. 그런 믿음을 천재현 선수가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통과 홈까지 뜹니다. 공도 홈 연결.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천재환 1타점 적시타. 득점권이 1할 9푼 때거든요. 네. 받아 때립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뜁니다. 홈으로 들어갑니다. 김주원의 1타점 적시타. 2사 이후에 연속 3안타 3대0입니다. 바깥쪽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아, 1루 주자 스타트를 끊었고 김주원이 2루에 슬라이딩까지 해봤습니다만 타자가 이미 삼진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석점을 먼저 뽑아내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지켜봅니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삼진. 전개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네. 앞전에는 하이패스트볼로 허스윙을 이끌어냈고 지금은 포크볼로 또 장재영 선수를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현의 배트가 늦었습니다. 지난 이닝부터 6타자 연속 범타 행진 이용준 투수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피어나가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NC 다이노스. 지명 타자 박민우 번트를 댔습니다. 3루 쪽 3루수 잡아서 1루에 쏩니다. 1루에 4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한석현은 2루까지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공을 한번 떨어뜨렸어요. 2루 주자가 무사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호철 1타점 적시타. 타석에는 3번 타자 맷 데이비슨. 2구 타격 왼쪽으로 조아리 같은 타구가 넘었습니다. 맷 데이비슨 이번 시즌 40호 홈런이 터집니다. 야. 이렇게 NC 다이노스는 다시 한번 40 홈런 타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야. 타석에는 9번 타자 원성준. 끌어당깁니다. 1루 쪽 라인 안쪽입니다. 페어볼 펜스까지 갑니다.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뜁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2루에 들어가는 원성준.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총알 같은 타구가 날아갑니다. 박장을 넘었습니다. 이주영 따라가는 두 점 홈런. 이제 스코어는 6대입니다. 이주영 이번 시즌 12번째 홈런포. 자, 키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홈런이 나왔어요. 예. 바깥쪽에 변화구를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어요. 예. 높게 솟구칩니다. 1루수 최주환 따라갑니다. 파울 지역. 아, 그물이 없었더라면 지금 최주환 선수 잡았겠네요. 그렇죠. 아,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야. 그물이 있었습니다. 예. 야, 그나저나 저 뒤쪽에 그 응원단장 분께서 정말 시선 강탈. 남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1루 쪽 어렵게 잡아냅니다. 베이스를 밟으면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 그렇지만 쉬운 타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앞에서 바운드가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이주형 워닝 트랙까지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닝 세 번째 아웃 카운트. 3자 범패 아리엘 후라도. 저 슬라이더를 던지기 위한 셋업 피치거든요. 예. 야구 천재, 얼굴 천재, 천재환. 끌어당긴 타구 3루간 뚫었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오늘 멀티 힛을 만들어내고 있는 천재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쪽으로 안타. 그리고 세 번째 타석에서는 잡아 채면서 원아웃 주자는 1루. 볼이 빠졌어요. 1루 주자가 2루까지. 견제구가 빠지면서 이제 1사 주자는 2루.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느껴졌어요. 네. 끌어당겼습니다. 2루수. 어려운 바운드를 이겨냅니다. 1루에 뿌리면서 두 번째 아웃카운트. 이제 2사 주자는 3루. 다들 기억하시는 그 3홈런 경기였어요. 오른쪽으로 타구를 보냅니다. 그리고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준의 1타점 적시타. 도망가고 있는 NC 다이노스. 스코어는 7대2. 언제 던지느냐 하는 점이죠. 그렇죠.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트 끝에 스쳤습니다. 오른쪽으로 우익수가 따라붙습니다. 장재영 잡지 못했어요. 데이비스는 천천히 2루까지. 지금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타구였는데 장재영 우익수가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공이 흔들리면서 확실하게 잡아내지 못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연이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들어와서 홈으로. 맷 데이비슨이 다시 한번 홈을 밟았습니다. 권희동의 1타점 적시타. 또 한 점을 도망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8대2. 또 4번 타자로서 또 중요한 순간에 역할을 해주네요. 네. NC 입장에서는 한 점 한 점이 달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024년 9라운드 전체 89순위로 지명이 된 박범준 대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자신 있는 피치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올 시즌 퓨처스리그는 13경기 등판. 스윙 삼진입니다.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예. 빠른 공도 좋은데 슬라이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속 슬라이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슬라이더도 굉장히 좋아요. 삼진 공이 이제는 선배들이 챙겨주네요. 예. 잡아 당겼습니다. 애매한 코스로 갑니다. 2루수 김혜성이 처리합니다. 3아웃 3자 범퇴. 1군 데뷔전 박범준 세 타자를 깔끔하게 막아냅니다.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윤정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한 경기 2이닝 투구 평균 자책점 제로입니다. 서우철의 타석 3&1. 날카로운 타구 3루 쪽 잡았습니다. 3루수 송성문의 좋은 수비. 지금도 잘 맞은 타구가 거의 낮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낮게 형성이 됐는데 예. 그걸 또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홈런 친데이 비슨.
네. 데이비슨을 응원하는 팬분들입니다. 받아 때렸고 이 타구는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3안타를 때려냅니다. 오늘 데이비슨 선수가 2회 때려냈던 홈런이 타구 스피드가 180.3km 나왔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지금은 존에 들어왔군요. 예. 권희동 선수가 좀 당황했는데요. 저는 권희동 선수가 저렇게 당황한 표정을 올 시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체크해 달란 얘기죠. 결국에는 또 볼넷을 만들어냈. NC 다이노스의 중심 타선 맞이해서 다소 고전하고. 볼 카운트는 2&2.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추가점을 뽑아내고 있는 NC 다이노스. 김희집의 1타점 적시타. 오늘 멀티 히트 멀티 타점 김희집. NC 파크에서 올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적극적으로 지금 엔트리를 활용을 하고 있죠. 낮은 공을 때렸습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까지 뜹니다. 2루에 있던 도태훈이 홈으로. 아, 최정원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더 뽑아냅니다. 자, 스코어는 10-2가 됐습니다. 지금도 파울은 됐지만 자신 있는 스윙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잡아 당깁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졌어요.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홈까지 파고듭니다. 또 한 점 도망갑니다. NC 다이노스 이제 스코어는 11-2. NC 다이노스로 김민규 선수가 올라왔네요. 이번 시즌은 3경기 2와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제로입니다. 팬들에게 박수종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던 시즌은 바로 작년 이맘때였는데 바깥쪽 벗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1사 이후에 두 타자 연속 볼넷. 이승원과의 승부는 계속됩니다. 3구째 잡아당깁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키움효 로즈가 그토록 바라던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한 점 따라가는 키움 효로즈. 이승원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는 11-3. 9회까지도 지금 치열합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으로 우익수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주자 두 명 모두 움직이지 못합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유격수 따라갑니다. 좌익수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주자 두 명이 홈으로 뜁니다. 주자 두 명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영우의 타구가 안타가 되면서 2타점 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11-5. 3구 끌어당겼고 유격수 정면 김지원이 잡아서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는 11-5. NC 다이노스가 연승 행진을 이어나갑니다.